이제 거의 겨울 끝자락이고 한달 뒤면 벌써 봄이에요. 이렇게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숙준이 또 생일이 있잖아요. 저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내돈내산으로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석순이가 드디어 패션에 조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일 선물은 패션템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뭐 사실 석순이가 관심을 보이던 말던 지극히 제 취향으로 보이긴 했지만, 아무튼 설 전에 제가 좀 고생을 했거든요.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오고 배송도 빨리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준비를 다 했다는 거? 제 생일 선물도 아닌데 왜 제가 벌써부터 떨리고 난린지 모르겠네요. 일단 빨리 석준이랑 같이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사랑하는 이게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아니 뭐 뭐가 누가 뭐 단체로 줬나요? 아니 제가 혼자 산 거고요. 소원 이루셨네요. 항상 저 생일 선물 언박싱할 때 부러워하셨잖아요. 왜 확인사살 하시지? 아무튼 여보한테 나밖에 없다는 거지. 야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선물이? 그래서 제가 돈좀 썼습니다. 너 생일 때뭘 주라고 나는? 기대할게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난. 가장 필요한? 응. 자, 일단은 과대포장입니다. 박스는 저렇게 큰데 빨간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화분 키우기 이런 거 아니죠? 막 숨구멍 있는데. 아니거든요. 이게 뭐지? 목걸이! 우와! 아, 목걸이가 필요하긴 했지. 내가 목걸이가 목걸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목이 허전하긴 했어요. 오! 오, 예쁜데? 고맙습니다. 아, 잘 쓸게요. 이게 약간 실버 펜던트형 목걸이인데 디젤 로고가 가운데 박혀있고, 그래도 뭔가 되게 깔끔하고 예쁜 실버 펜던트입니다. 아, 이거는 뭐 안 봐도 네이키 잠깐만, 이거 보기 전에 나 할 말 있어. 뭐? 입고 넘어가야 할 썰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눈비가 오던 밤이었어요. 제가 더현대를 갔거든요. 우산 없이 집이 너무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부피가 크잖아. 봄이 가방에 담았었단 말이지. 근데 우산이 없는데 눈비가 오고 있어. 그거 어떻게 되겠지? 조이 가방에 젖지. 그래서 진짜 너무 고생하면서 갖고 온 아이고. 원래는 아식스 GT160이라고 또 요즘에 Y2K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류의 신발을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그 GT160 예쁜 색깔이 다 품절인 거예요. 힘들게 그냥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해요. 생색은 아니고요. 네. 내가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싶어. 왜냐면 이런 게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보여가지고. 맞아 맞아, 유행이야 요즘. 요런 감 감성 신발이 요즘 유행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되게 안 비싸게 샀어. 엄청 비싸 보여. 얼마 같아? 24만 원? 거기서 10만 원 빼세요. 10만 원이나 빼라고요? 농담이고. 제가 이거 139,000원 주고 샀거든요. 더현대 나이키 매장에서. 오. 겁나 이쁘죠? 이게 또 신으면 그렇게 예뻐. 이 아이는 제가 되게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 저렴해 보이지 않은데 되게 저렴했어. 오! 이거 지수가 신던 거 아니야? 지수가 신었나? 몰라. 연예인들도 많이 신긴 해. 몰라. 한번 본 거 같아. 나도 카리나가 신는 거 본 거 같아. 어디 갔다가 전광판 같은 데서 본 거 같아. 맞아 맞아. 굽이 참 높아서 예쁜 거 같아. 야, 뒤에 별 예쁜데? 뒤에 여기 별도 밖에 없고. 후드 집어? 아 근데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 어. 근데 무신사에서 좀 상위 랭크에 돼 있는? 약간 이쁠 것 같아요 지금. 느낌 있어요. 약간 힙한데? 좀비더만이 예선 탈락한 래퍼 같네요. 예선 탈락이요? 아하, 목걸이까지. 와, 예쁩니다. 이 옷의 포인트는 정말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너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아 약간 애매한 게 너 하체 사이즈가 진짜 특이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항상 바지 살 때 실패를 진짜 많이 했거든. 일단 M 사이즈를 시키긴 했는데 또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또 입으면은 안 크지 않을까? 오, 맞네. 예쁘네. 자, 이거 뭐야? 우와, 이건 뭐죠? 어, 근데 예쁘긴 한데 저 쿨톤인데? 아, 이거 정말 퍼스널 컬러 한 번 하고 진짜. 아, 이거 웜톤이잖아. 맨날 쿨톤이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웜톤이잖아요. 근데 느낌은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재질 괜찮고, 어깨 넓어 보이는 효과 괜찮고, 남친룩 세트. 오늘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귀엽게 이렇게. 또 이제 남친룩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이 살짝 가려지는. 오, 이거 뭐야 이렇게 커. 3월이긴 한 봄이 왔으니까 봄봄스러운 그런 컬러로 한번 하겠어요. 5월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이 두껍지 않아서 뭐 심심하지 않아요. 주머니가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고? 얼굴이 확 사는 느낌이야. 어, 야 모자를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예쁘네. 짠! 이거 뭐야, 패딩이야? 지금 겨울 거의 다 지났는데. 옷은 이제 폭샘 추위까지 엄청 두꺼운 패딩이 아니에요. 가볍지?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겨울스럽기도 하고 봄에 입기에도 약간 화사해서 예쁜? 그리고 이제 기장이 길지 않아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런 기장이라서. 어, 괜찮은데? 되게 뭔가 편해? 편해, 가벼워. 편하지? 어. 원래 이런 거 입으면 무겁잖아. 더울 때 벗으면 되게 지리거든. 되게 가벼워. 오늘 미리 석준이 생일상도 야무지게 차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미역국을 저희 엄마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석준이 생일 챙겨주라고. 그래서 저는 안 끓여도 된답니다. 이거는 석준이가 설에 할머니 집 갔다가 석준이 할머님께서 주신 건데 아 원래는 제가 코스트코에서 소고기를 소원해 놨거든요. 그거 구워주려고 했는데 또 더 맛있는 이런 갈비를 주셔가지고 소고기 버섯 비빔밥 요것도 코스트코 가가지고 산 건데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네, 오늘 제가 할 요리는 스팸 굽기. 석준이가 또 스팸 환장 하거든요. 무항생제 계란 후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네 이거. 따라다다다 따다다다다. 사랑과 정이 가득한 생일상. 엄청 맛있겠는데? 그치. 햄은 왜 이렇게 탔어? 어? 햄은 왜 이렇게 탔어? 왜 타? 바짝 꽂자라며. 너무 바짝 구운 거 아니야? 사실 조금 탔어. 어때? 제이암치? 그거 엄마 해준 거. 우와 예쁜데. 우와 예쁜데.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사.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래? 부드러운 챙겨 가슴. 부드러운 챙겨 가슴. 안녕하세요. 네. 부드러운 챙겨 카스테라 하나 주세요. 네.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고요. 네. 가지고 가세요. 네. 소금 몇 개 드릴까요? 두 개요. 네. 짠.
짠. 짠. 다시 짠. 다시 짠. 짠. 다시 짠. 하나, 둘, 셋.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당이에. 생일 축하. 어, 왜 안 나와서 오빠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 소원 빌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나도. I love you. 어, 나 팔이 좀 아픈데? I love you.